안녕하세요. 스마트 건설 관련 분야 주제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게 된 현대건설 장혜성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우시고 힘드신 과정이지만 또 뭔가 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이 건설 스마트 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설을 예전에는 기술보다는 노동집약형 어떤 분야에서 봤었는데 이제는 첨단이 어우러진 건설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현대건설에서 몇 가지 아이템들을 구현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발표가 끝난 뒤에 토의를 통해서 좀 더 심층적인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템별로 몇 가지 회사에서 교환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3D 전자도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CAD는 2D 또는 3D로 구현을 해도 건설 특히 이 토목이나 인프라 쪽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표준화된 모듈을 갖다 붙일 수 있다는 이런 상황들이 좀 어렵습니다. 건축은 모듈로서 만들어서 갖다 붙이면 쉽지만 토목은 그런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토목의 대부분의 도면들이 국내 같은 경우는 2D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 도면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3D 도면을 가지고 와도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특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BIM 분야가 많이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회원성이 지금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버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2D 도면들이 1차적으로 BIM으로 구현이 되고 또 그것들이 여기 쓰여있는 CDE라는 Common Data Environment 그런 환경의 플랫폼 안에 들어가져 있어서 누구든지 정보를 바로바로 현장에 모바일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접속할 수 있게끔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내용을 바로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런 3D 전자도면 체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이제 몇 개 지금 고덕대교 현장을 저희가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구현을 해서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드라이다 보니까 뭐 프로젝트 현황이 들어가 있고 케이블 설계나 뭐 주입을 부위별로 주목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도면 그다음에 그 구형을 어떤 스펙 시방서라든가 기지 설계 기준들도 다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세부 부위별로 세부 부위별로 이렇게 그 부위를 찍으면 부재에 대한 상세가 바로 구현이 돼서 이해도가 빠를 수 있게끔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 딱 주목을 해서 떼어내도 그게 다 연결된 부재 때문에 수량 산출이나 아니면 그 내용들을 끌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BIM으로 구현해 놓으면 그 객체, 그 오브젝트를 하나로 떼어내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바로 디테일하게 어떤 속성들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BIM으로 구현해 놓고 3D를 구현해 놓으면 일하는 분들, 특히 뭐 이 공모를 하시거나 공사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효한 시스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 BIM이라는 게 말이 이제 이게 BIM이 솔직히 컨스트럭션 쪽에 말이 용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빌딩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자를 가져왔는데 사실 인프라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게 B자가 조금 이게 많이 번역되기 때문에 BIM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인프라 쪽에서 조금 맞지 않는 용어다라는 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시게 됐으면 이게 이제 이게 사장교인데요. 두 개의 사장교, 그러니까 두 개의 주탑을 연결하는 저 케이블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밑에 보시면 기초 또 거덕까지 다 표현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 사례니까요. 이건 뭐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을 지금 회사의 설계실, 저희 설계실에서 이렇게 BIM 팀이 있어서 그걸 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를 하긴 했었어요. 이게 지금 예전에 지금 교수님 계시지만 교수님 계실 때 20년 전인가요? 그때 CIC라고 해서 건설기술연구원하고 이걸 준비를 그때 당시 했는데 너무 빠르다 보니 그때 당시 시스템 구현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조금만 3-4년까지 하다가 그냥 이론이나 그 실제적으로 파일럿 정도만 하다가 끝났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현실이 돼서 특히 싱가포르 같은 데는 이런 BI 구축하는 자체가 그 RFP, 쉽게 얘기하면 입찰한에서의 규정화되어 있어서 있기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조건 해야 됩니다. 국내에도 지금 철도 시설 공단에서 이 BIM을 하라고 이제 명시를 했는데 이제 이걸 따라가려면 이제 각 업체들마다 이제 힘든 상황이죠. 안 해본 거를 해야 되니 그때 말로 이제 노가다 이런 인식이 들어갈까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빨리 누가 먼저 플랫폼이나 이런 틀을 잡느냐가 이 BIM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360도 캠, 뭐 캠이나 아시면 알겠지만 이제 카메라를 360도로 구현했을 때 어떤 이론 것들이 있는지 그냥 그림, 굉장히 심플한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공사의 어떤 기성 사진을 찍을 때 단편적으로 찍고 그냥 바로 며칠째 안 버리면 그걸 맨날 가는 분은 아는데 실제 새로운 분들은 뭔 내용인지 왜 저기다가 이걸 찍었는지 모르고 360도로 바로 한 방에 찍어버릴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해도 높일 수 있는 360도 캠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구현을 몇 가지 이제 구현을 하려고 아이템들을 잡고 있고요. 이제 현장에서도 그런 파일럿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제 드론이 하고 이제 뭐 이슈화 돼서 많이 드론을 키우지만 지하철이라든가 지하차도라든가 아니면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는 되게 힘든 상황이니 360도 캠이 좀 유용할 것 같고요. 일단 복잡한데 물론 여기 지하지만 가설 같은 경우에는 뭐 시공하는 사람 자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찍어놓고 꼼꼼하게 본다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쌓이는 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 건설의 하나의 뭐 한 레이어 바이 레이어식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360도로 한번 찍고 시간 절약, 그 다음에 이해도 증진, 그 다음에 이거 어떤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조금 더 좋아지는 상황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BIM하고 CB인데요. 뭐 다 설명을 드렸던 건데 하나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공 BIM 모델 구축이라는 거는 이제 BIM 모델을 만들어놓고 시공 중에 간섭이 생길 때 그때 이제 BIM 통해가지고 해결도 하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교량철 주탁, 그다음에 복잡한 구조물에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이 BIM 구축을 하면서 오리도 잡아내고 그런 걸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도 BIM으로 구축을 해서 장비의 어떤 리프팅 플랜, 이게 어디까지 뻗고 힘이 얼마나 맞는지 이런 것까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안전, 뭐 주력 가설 이런 것까지 이제 BIM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이 그림이 나와 있는 그 사진들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도로공사에 있는 세종포천의 보도대 현장에 이거를 지금 파일럿으로 구축을 해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8월달에 각 그 이 스마트 쪽 분야에 전담하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됐던 내용이라 이게 아마 다시 진행을 할 건데 아직 좀 이게 반 오픈된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마 타사에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데도 있고요. 안 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 이 스마트 분야에서는 뭐 다루는 주제들이 대부분 요거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주탑이고요. 요거는 이제 기초, 이렇게 이제 거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별한 거는 이 파워포인트가 지금 빔이 안 나오는데 이제 주탑이 좀 특이한 게 보통 사장기업을 시공하게 되면 주탑을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케이블을 걸으면서 거더하고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형상관리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공정이 쪼들리다 보니까 주탑을 단계별로 들어갑니다. 단계별로 세우면서 단계별로 올라갔을 때 바로 그냥 케이블을 걸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공 공정관리에서 공정 단축을 해서 그런 그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현상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공 중인데 걸고 또 시공하고 또 걸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물량 전체의 캠버라든가 지오메트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를 향후 조금 그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비슷하게 들어가는 데가 인천대교 3연입교, 인천3연입교 거기에 사장도가 거의 흡사하고요. 이런 형상관리를 해볼때 아마 좀더 기술적으로 있을 거고 이런 BIM 한걸 가지고 작업하면 좀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시면 그런 캠프를 좀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다시설 아까 저쪽 양옆에 한 세기만 지나가고 있는데 가시설 같은 부분이 있다. 그리고 장비까지 다 해서 파워포인트까지 해서 저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CD라는 거는 그러니까 커먼 데이터 엠바이먼트라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걸 구축할 때 한 서버에다 요즘에 넣어놓지 못하고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다 올려놓으면 바로 개체들이 클라이언트들이 다 접속해서 은행을 볼 수 있게 한다. 컨셉이고요. 어쨌든 요 지금 플랫폼이라는 이 자체를 구축을 해놓느냐 못했느냐가 이런 어떤 큰 그 아이템들을 다 잡아낼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실래요? 어떤 아이템들이 거기다 플랫폼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또 조금 다른 방향이잖아요. 현장 관리 측면에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에다가 출력 관리, 인부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어디에 있고 누가 들어가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좀 검색해서 체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 휴대폰에 NFC라는 이 기기 인식에 대한 장치가 있고요. 그거하고 이제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이제 본사 서버하고 연결해서 이 사람이 여기 찍고 들어갔을 때 누가 들어갔고 어디 들어갔고 장비들은 거기 봤을 때 이제 NFC 장비, RFID 인식 장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인식되는 시간이 굉장히 좀 늦어요. 한 템포 늦어요. 이게 좀 불편한 거 있긴 한데 지금 스마트폰하고 연결되는 NFC 장비 같은 경우는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속도가 빠른다는 점하고 인식이 잘 된다는 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출력 장비를 볼 때 지금 스마트폰하고 여기 리더기 세트가 있는데 같이 연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스마트폰이 많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잘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장비를 보면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밴드, 스티커 카드들 구성입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그냥 시스템적인, 하드웨어적인 내용들, 디바이스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토대로 현장에서 그 근로자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또 어디 그 지점에 가서 있는지 인지할 수 있느냐, 활용도를 좀 조금 구체화한 거면서, 여기는 HIOS라고 해서 현대 IoT 세프티 시스템, 그 자체를 그래서 HIOS에서, 요즘 많이 기술형 입찰 들어갈 때, 요 시스템처럼 구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내용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내용들은 이미 현장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내용일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컨트롤에 대한 장비 관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생소한 내용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의 차기, 특히 이제 밀폐된 지역의 가스농도, 이 밀폐된 지역에 섣부르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산소 고화가 떨어져서 가스를 지식자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적 붕괴 같은 경우에 이제 눈에 안 들어왔을 때 모니터, 센서를 모니터링 하면서 거기에다 계측 관리를 하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메인 화면은 저렇게 되고요. 현장에 따라서 이제 이런 포인트를 체크하게 되고요. 이렇게 모바일에서도 바로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요건 이제 조금 약간 현실성보다는 이해도 차원이라고 봐야 될 것 한데요. 교육적인 것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것들을 하나의 다른. 요거 지금 현장을 BIM으로 다 그려놓은 거를 이제 그 안전 관리 작업, 안전 관리 교육 대상자가 저 버추얼 그 장비를 쓰고 시스템에 직접 다가가거나 보는 것들을 그려내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GPS 장비이긴 한데 예전에 측량을 할 때 다 막판으로 샀던 건데 GPS 장비로 그 자리를 딱 찍으면 바로 측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 거진 그 장비 쓰고 있고요. 저도 해외 있을 때 그 장비 써서 바로 이제 측량 관리도 했고 배치 관리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구축하기가 조금 안 복잡하게 굉장히 큽니다. 별도 프로그램 지금 보니까 그냥 오토데스크에 있는데 그건 별도 프로그램이 있죠. 오토데스크 밑에 보시면 오토데스크 아니면 바이타이고 IDM으로 되어있네요. 프로그램은 아마 좀 패드로 오토데스크 쪽 걸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이번 주 타는 거예요. 오늘 현장에서 작업을 이 현장 직원들 관련 모바일 작업 일부 협력 업체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치시.hdc.co.kr로 접속해 주시고요. 업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협력 업체별로 현장 관리자가 부여해줘야 합니다. 로그인하고 나서 왼쪽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고 작업 일부 탭을 누르시고 작업 일부 현황에 들어가 주세요. 날짜를 누르시면 작업 일부 작성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기본 정보니까 바로 투입 내역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중앙 부분에 인원이라는 곳 보이시죠? 이거는 아침에 NFC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HDT에 집계된 업체 인원 정보가 자동으로 여기 모바일 작업 일부에 끌려 들어온 거예요. 혹시나 NFC 스티커가 비행시사 정보나 카드노콘 근로자가 있었다면 수동으로 인원 추가 등록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장비 정보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투입 내역 입력이 끝났으니 작업 내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몇 쪽 몇 층에서 작업하는지 선택해 주시고 무슨 작업인지 적어주세요. 이제 작성이 끝났습니다. 아래 노란색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실시간으로 현대 직원에게 전송된답니다. 작성된 작업 일부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PC나 모바일 통해서 현장 관리자 확인하고 확인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취합해서 최종 동사의 번호를 작성해서 그거를 저희가 활용하는 거하고 관리자라든지 간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과외 작업 일부가 몇 시쯤에 저희가 6시에 진료를 시작해서 TV에까지 포함해서 진도가 정리되는 게 6시 진도가 되고요. 그러면 협력업체들도 출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작업 일본을 업로드하는 건 한 8시간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사무실에 와가지고 PC를 통해가지고 현장에서 촉발한 거 작업 일본을 만들고 8시간 정도까지 생산적으로 걸리면 네, 8시간 해서 현장에서 오늘 작업을 다 끝났습니다. 네, 제가 약 2년 동안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수고는 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면 충분히 효율적이고 기존의 HTML을 작업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 아시다시피 현행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한 수치가 필요하고 또한 기존의 학교이라든가 팀장님 필요하고 해가지고 직원들의 접근성이랑 실행력이 필요하고요. 예전에 인터넷 됐을 때 이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안 돼요. 이거 시스템 해보니까 이제 하는 건데 약간 면수들이 나와서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상철 옆에 서수관선 지하를 서면 사샤파스 뚫고 있는 현장인데 제가 대담면 터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널 내부에서는 한 명의 작업자가 VR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VR 장비를 쓴 다음에 본인이 이제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바뀌면 어디 그 가는지 이런 건데 너무 좀 빨리 들어올게요. 자기 보고 싶은 데를 자기가 거기 가 있지 않지만 그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VR 관련 기능 VR을 간단히 동영상으로 제가 몇 가지 이해도를 좀 중심적으로 보여드리고요. 지금 이거 말고도 이 스마트 분야 쪽에서는 그 사족보행하는 로봇을 가지고 와서 그 스팟이라고 얘기하거든요. SPOT. 그걸 가지고 주변 현황을 스캔을 쫙 하면서 위험 요인을 본인 그 로봇을 분석을 못하고 그 화면을 보여주고 또는 위험 요인이 있으면 정보를 보내주는 그런 새로운 장비들도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고 GS에다가 사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특히 국토부장관께서 이 스마트 건설 분야를 굉장히 관심도 많으셔가지고요. 저는 기술의 입장에서 이 스마트 분야로 지금 한 분야로서 위원들을 많이 선정을 하게끔 폴을 주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에서 싱가포르가 BIM에 대해서 필수 요소고 철도공단은 도면을 BIM 쪽으로 구축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공 같은 경우에도 BIM 쪽이라든가 이 스마트 분야를 집중적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드론을 띄워서 진행된 토공 작업이나 구조물까지는 아니어도 대단히 많은 분야에 대한 토공을 스캔해서 바로 지상으로 뜰 수 있고 이런 정도도 많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 스마트 분야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러분들도 CM 전공하셨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테크니컬 한 걸 가져온다면 건설공사의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현대건설의 전성 부장의 스마트 건설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네 분의 토론대를 모셨는데 제 오른쪽에 서영의 고성원 차장님, 그 다음에 KCI의 최동철 과장님, 해외사업전문가십니다. 그 다음에 삼육대학의 박은수 건축과 조교수님, 전에 발표하신 정현성 부장님 계시고 태웅자원과 세종그린텍의 박경순 대표를 모셨습니다. 제가 소개한 순서대로 5분에서 10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현성 부장님이 얘기한 잘 발표 잘 들었고요. 사실 저희 회사도 BIM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이제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2D 도면 같은 경우는 캐드를 책으로 납품하고 손가락으로 납품을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보통. 근데 이거는 3D 도면 같은 경우는 카피라이트도 있고 저작권 문제도 있고 또 아무 대체 로트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어디까지를 납품해야 되느냐가 알고페이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공사도 최근에 대응 설계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규정을 안 지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줄이고 사실 얼마든지 컨택 페이스로 다른 회사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가봤는데 아까 전에 입출력 관리 시스템 작업일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설교회사의 입장에서 구성원 차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동철 과장님은 역시 설교회사인데 해외사 전문가입니다. 예, KCI의 최동철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ODA 사업 쪽에 많이 집중을 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 이제 민자 사업이나 개발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통 인프라의 해외 특히 이제 ODA 개발도상국 시장 같은 경우는 BIM을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있는데 아직 활성화되기는 조금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국내에서도 BIM이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고 제일 큰 문제가 그 BIM 아까 앞서나 이제 고성원 차장님 말씀하셨지만 BIM 납품 포맷에 대한 단지 저희 작업하는 CAD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DWG 드로잉 포맷이 일반화가 돼서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 이 BIM 모델링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납품 포맷이나 다른 이제 시스템이랑 연동하는 그런 이제 과제들이 남아 있어서 국내에서도 제도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발주처라고 할 수 있는 도로 공사들이나 아니면은 국토부 쪽에서 통일화가 어느 정도 지침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ISO나 그런 쪽에도 저희가 이제 주도를 해서 선정해 놓은 이제 BIM 포맷을 등록을 해 놔야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하는데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정영성 부장님이 추가로 또 설명을 해주셨던 VR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현장에 있을 때 제 이제 생각을 했었던 컨셉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또 스마트폰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는 이제 VR로 해서 나와 있는 3D 모델링을 보는 거였는데 직접 그 현장에 갔을 때 그러면 이제 증강현실 그 아규먼트 리얼리티로 AR 방식으로 해서 그 도면에 구현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도 지금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교량이 들어갈 거고 터널이 뚫릴 거고 그런 것들을 보는 기술이 추가로 더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수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먼저 박원수 대표가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이 페이북과 대화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최종교태 박정근 대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이 스마트폰 건설이 필요성이 결국에는 생산성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처음으로 GPS를 활용한 건설 관리를 저희 이티식 교수님 연구소에서 했었고 또 10년이 지나서 그 GPS가 이제 민간에 이제 상용화된 시점에 RFID라든가 여러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들이 발전했고 실제 일부 건설에서 적용이 됐고 현재 그 부분을 일부 활발히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지금 현재 기업의 경쟁력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는 정보라는 말을 안 쓰고 빅데이터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는 통신이 발달이 되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주안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건설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는 그 스마트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 담긴 취지가 아마 공정상 단계별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미리 체킹을 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또 그걸 통해서 보고 승인 절차를 거쳐서 해당되는 가장 위험 인자를 파악을 하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거기에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자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한 아주 훌륭한 그 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나중에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안전관리에서 추후에 요즘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게 물류입니다. 아,
아마 예전에 그 삼성건설이든 현대건설이 초건축 빌딩을 할 때 물건 적재에 대한 공간이 스페이스가 적기 때문에 아마 저스틴 타임으로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그때그때 물류를 오는 즉시 설치를 하고 그걸 관리하고 그렇게 예전에 그 10년 전에 15년 전에 초건축 빌딩에서 적용이 됐는데요. 아마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그 데이터를 단순히 그 기업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현대건설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레미콘 회사나 아니면 그런 부자재 회사에 일부 클라이언트를 사용시켜가지고 어떤 그 단계를 필요한 시점에 그런 정보를 상대방한테 주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더 그 건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나중에 단계적으로 그렇게 확대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폐기물 쪽에서도 스마트한 그런 기능이나 스마트한 그런 계획이 있나요? 현재 그 가장 그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폐기물에 대한 전사적인 관리입니다. 근데 그 관리가 현재는 그 올바른 시스템이라는 환경부에서 만든 시스템을 통해서 PMS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환경부는 가장 좀 뒤쳐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환경부의 역할이 항상 규제와 통제에 입각해서 모든 시스템이 그 짜여져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법이 적용이 되고 또 제어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폐기물, 제도적으로 폐기물 밑에 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통제 관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약이 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체들이 지금 현재 여러 이제 정보가 발전하고 있었는데 폐기물 제약 쪽에서는 아직 이런 그런 거를 민간이 투자할 아마 경제적인 여력도 없고 또 환경부에서도 좀 당장에 예를 들어 미세먼지라든가 어떤 규제 잡기 위한 발생의 위를 찾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발생 인자를 찾아야 되는데 당장에 행정상 보이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그 정보의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아마 지금 재난 쪽에서도 지금 그런 정보들을 인재서 아마 인폼을 수집하고 있고요. 아마 추후에 뭐 건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후에 그런 환경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대기 환경이라든가 수질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이 실시간 모니터링은 되게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게 대기나 수질 환경은 건설 현장에서도 실은 똑같이 발생이 됩니다. 그 때문에 같은 동선에서 같이 발전된 부분들도 되게 뛰어나지만 폐기물 처리라든가 그 재활 관리에 대해서는 아주 좀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구와 투자와 또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원수 교수님. 예, 패널분 조회하고 정현성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제 스마트 건설 쪽에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좀 더 건설 분야에서는 스마트 기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는 이제 안전한 유지 관리도 관련된 게 좀 많이 추가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시공성 향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될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건축 쪽에 베이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요. 약간 대상 범위에 대한 것들을 한정하다 보니까 이제 뭐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리고 같이 연동된다면 이제 토공 사업에 좀 이제 연계시켜가지고 관련된 기술들을 접목하는 것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했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 분야,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사실 뭐 지금 국토부에서도 지금 아직은 이제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만 뭐 디지털 트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기에서 뭐 앞으로는 뭐 기본적인 모니터링 이상의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에 대한 것들이 서로 비교 대상이 돼서 그 각각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서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게 가까운 미래, 가까운 미래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2027년 정도, 5년 전에 타겟은 디지털 트레이닝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성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제 빔 자체는 3D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게 뭐 4D, 5D 이제 뭐 코스트라 뭐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코스트나 뭐 타임에 대한 것들은 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먼 미래는 가까운 미래는 그게 실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적어도 내 공정 타임에서 내 작업 현장 내에서의 공정률이 얼마 되는지 그게 실시간을 보여주고 그 시뮬레이션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오차를 찾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드론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흥미있게 봤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드론에 대한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드론을 이용해서 뭐 포인트 클라우드라든지 스캐닝을 시키는 장비들이 구현돼서 탑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쓰지 못하는 이유가 현장 건설 현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이제 뭐 토목 현장은 좀 이제 토공 사업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드론을 이용해서 토공량 같은 걸 산정하는 것까지 가능한데요. 조금 더 디테일한 오차 범위를 갖고 있는 그 현장 범위에서는 계측이 아직까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는 뭐 10mm 이내까지도 아직은 기술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계측이라든지 뭐 그런 안전시설을 어떤 모니터링 하는데 드론을 활용하는 건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제 생각에는 15호 차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고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스캐닝 장비를 이용해서 요즘에 이제 스캐닝 장비가 이제 어떤 토탈 스테이션처럼 이제 어떤 포인트 잡아서 찍는 개념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형을 갖고 있는 장비들이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아직도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스캐닝 장비들을 이용해서 기본 설계되어 있는 뭐 빔데이터라든지 뭐 CAD 데이터를 기반에 두고 그걸 현장에서 스캐닝을 돌린 다음에 스캐닝 데이터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객체화 시켜가지고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시공에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위치에 시공이 되어 있는지 안 되죠. 제가 알고 있는 롯데건설이나 몇 군데 항상 이미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이제 스캐닝 자체에 대한 그 기술력이 정확도 정밀도가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시공 오차에 대한 뭐 시장에서의 그 시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좀 크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예, 박은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뭐 토론자들이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발표자로서 혹시 코멘트나 또는 대답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분야별로 내로사항도 있고 분야별로 전환점 다음에 더 개발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 잘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이 스마트 건설이 이 인간을 대체하는 뭐 인공지능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건설을 하면서 저희의 손이 안 닿거나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이 스마트 건설을 통해서 좀 더 문제가 없도록 특히 완전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거나 시공 오차를 줄이거나 이렇게 미리 좀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고 현장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AI처럼 완전히 대체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좀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 모든 정보는 공유가 돼야 된다. 이 스마트 건설을 좀 더 디벨롭 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특히 설계 같은 경우는 고난도의 설계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고난도 설계를 다 설계한 사람을 다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SOC라는 그 기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서로 공유할수록 좀 더 이 스마트 특히 BIM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디벨롭된 기술들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그 BIM 내용들을 오브젝트 같은 경우들을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만들어서 공유를 해줘야 좀 더 이 스마트 기술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스마트 건설에 대해서 한 명의 발제자와 네 명의 토론자가 같이 자리했습니다.
오늘 제2차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